서로 정신 차려. 서로. 이리 나와 있는 걸 보니 몸이 많이 회복됐나 보구려. 예. 이번에 자네 공이 컸네. 하마터면 이진아 씨를 놈들의 손에 잃을 뻔하지 않았는가.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. 자네의 무공이 그토록 뛰어난 줄은 몰랐네. 천공부여. 서부, 왜 나와 있어? 좀 더 쉬어야지. 들어가자. 수로야, 네가 싸우는 걸 보니 마치 네 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오신 듯했다. 고맙고 장하구나. 아닙니다. 제가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. 그래. 그럼 그만 가마. 살펴가십시오, 장군부. 나를 꼭 그렇게 불러야겠느냐? 우리가 왜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지?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? 아버지가 내 것이라고 하셨어.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. 여태나 똑똑히 보아라. 바로 첫놈이 지임의 형제이신 네 애들을 죽인 철철제 원수놈이다! 김용의 계정은 어찌 되었느냐?
여긴 웬일인가? 재청금은 김융의 아내 정겸비. 날 기억하시오. 나 유천이요. 나를 어쩔 셈이냐? 얘가! 사보! 왜 이러는 거야? 사보, 칼을 내려놔.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일단 칼은 내려놔. 비켜서라. 사보, 나를 봐. 내 눈을 똑바로 봐. 비켜서라 했다! 사부가 칼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난 비켜설 수가 없어. 이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야. 사부, 무슨 일이야 사부? 말을 해봐. 기억을 되찾은 모양이다. 정말이야 사부? 그런데 여기서 왜? 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모른 척했느냐? 내가 유천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른 척 외면할 수 있었단 말이냐? 내가 너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더라면 진작 해치웠을 것이다. 야차처럼 나를 따라붙던 네가 태어난 얼굴로 내 앞에 섰을 때 너를 죽여 없애고 제천금인의 복수를 마치리라 수도 없이 다짐했었다. 하지만 차마 결행할 수는 없었다. 내가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원수를 향해 차마 칼을 겨눌 수는 없었다. 하늘이 내게 천군 이비가의 아내가 될 것을 허락했듯이 기억을 잃은 너에게도 새 이름과 새 삶을 준 거라고 생각했다. 지나간 세월이야 이제 와서 어찌하겠느냐. 너와 나의 지독한 운명을 그냥 덮어두는 수밖에. 차라리 날 죽이지 그랬느냐. 내 아버지, 내 나라조차 망각해버린 나를 바보처럼 연명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죽여주지 그랬느냐. 남편을 죽인 원수가 내 아들의 사부가 되어 있는 이 운명 또한 내가 견뎌내기엔 너무나 버거운 짐이다. 얘기 좀 해. 너도 내가 죽일 원수 아들이다. 따라오지 마라. 사부. 우리 사부가 천군 부인께 왜 그러는 겁니까? 득선은 한나라 황제의 조카였다. 네 아버지는 득선의 아버지를 죽였고 득선은 네 아버지를 죽였다.
나는 이 악연이 계속될까 봐 두렵구나.